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맥결 스테이지 스테이션 Z 저희는 크리스피입니다. 스테이션 Z 디스커버.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피의 보컬과 기타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DJ를 맡게 된 김승윤입니다. 각자 짧게 인사 한 번씩 할까요? 민석 씨. 네. 요. 저번 주에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밴드 크리스피의 기타를 치고 있는 허민성입니다. 요. 저는 크리스피에서 건반만 치는 허동준입니다. 요요. 요. 네. 저는 네. 저는 크리스피에서 베이스 치고 있는 신승호입니다. 네. 저는 크리스피의 드럼을 치는 오정호입니다. 와. 와. 첫 곡은 저희가 라이브로 들려드렸는데요. 어떤 곡이죠, 민석 씨? 요. 첫 곡은 지난주에 음원을 들었던 크리스피의 싱글 데이드림이었습니다. 이제 이 곡은 끝없는 악몽 속에서 만난 소녀를 구하러 가는 소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저희 노래 중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동의하시나요? 네, 예. 동의한다 하네요. 네. 작업 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승호 씨? 네, 저 있어요. 이제 기대됐어. 이제 제가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노래가 아직도 너무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본 녹음에 앞서서 저는 진짜 연습을 되게 열심히 해갔는데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이제 또 피크를 써서 이제 녹음을 했는데 제가 이제 살아생전 피크를 쳐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또 막상 해보려니까 너무 이제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다 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아마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이지 않을까. 지금까지 나온 노래들 중에서도 네. 막 썩 재밌진 않네요. 근데 재밌으려고 한 말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기억에 남았다. 네. 아, 좀 재밌게 해. 디스커버 크리스피 편 또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저희가 평소 즐겨 듣고 좋아하는 곡들을 추천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들려드리는 추천곡 플레이리스트는 어디서 다시 볼 수 있나요, 승호씨? 네, 저희 취향이 가득한 선곡 리스트는 방송이 끝난 후 스테이션 Z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는 아니지만 저희 앞에는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어디서 진행하고 있죠, 민석씨? 저희는 지금 지하철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덜컹덜컹 그리고 방금 들려드린 데이드림인 라이브 영상과 보이는 라디오 풀버전은 어디서 볼 수 있죠, 장우씨? 저희의 라디오 풀버전과 데이드리밍 라이브 영상은 방송이 끝난 후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죠, 동균씨?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어플 콩 마이케이로 보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스테이션 Z 디스커버 크리스피의 추천곡 플레이리스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평소에 어떤 음악을 즐겨 들으세요? 승호씨? 저는 이제 마음에 들었거나 이렇게 뭐 약간 이 노래 좋은데? 하면서 이제 듣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 스트리밍 사이트 중에 랜덤 재생이 진짜 완전 신동엽인가? 나도 약간 느꼈어. 그러니까 엄청 이제 제 취향에 맞게 뭔가 거의 뭐 이 사람들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좋은 노래들을 계속 이렇게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또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이라 좀 시원한 음악. 동준 씨는요? 저는 평소에 저희가 팝, 락 당연히 많이 듣는 편이고요. 그 중에서도 팝을 좀 많이 듣는 편이긴 한데 또 요즘에는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가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노래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어딜 돌아다니더라도 그런 걸로 약간 수집을 해오는 편이고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또 랜덤 재생을 또 돌리고 그러는 편입니다. 저희 멤버별로 이제 한 곡 그리고 단체로 고른 곡 한 곡 이렇게 저희가 추천곡 몇 곡만 좀 소개해 볼게요. 오늘 추천드릴 노래를 고를 때 멤버들은 어떠셨나요? 네, 추천곡을 고르기 쉬웠나? 어려웠나? 장호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제가 뭔가 저의 원픽 곡을 생각하면 항상 생각나는 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쉬웠던 것 같아요. 승호 씨는 어땠나요? 저도
근데 그러니까 쉬웠는데 이제 고민을 조금 했던 게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노래 중에 제일 좋은 노래를 고를지 아니면 최근에 제일 많이 듣는 노래를 고를지를 조금 고민을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제일 많이 들은 노래를 추천드리기로 결정을 해서 승윤 씨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저는 여름만 되면 듣는 노래를 가져왔기 때문에 정말 쉬웠고 동준 씨는요? 전 어려웠습니다. 승우랑 똑같이 고민했고요. 그래서 제 플레이리스트를 30분 동안 뒤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추천곡 소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곡은 밴드 더1975의 Settle Down입니다. 이 곡 어떤 분이 추천하셨죠? 발음 너무 좋은데요? 네, 저의 선곡입니다. 일단 Settle Down 이 곡은 더1975의 1집 정규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 이 곡은 제가 중학교 때 처음 들었어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이런 밴드가 있다 하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딱 그 노래를 듣자마자 저는 이제 딱 저의 미래를 그렸던 것 같아요. 좀 이런 음악을 하고 정말 이런 멋있는 밴드맨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연습도 많이 하고 이 곡만 진짜 한 만 번을 친 것 같아서 모든 파트를 외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이 곡 말고도 만 번 쳐본 곡 있어요? 만 번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또 크리스피의 터치다운을 또 처음에 되게 연주를 하기가 어려웠었어가지고 그 곡을 익숙해지는 데는 한 100번 정도 친 것 같습니다. 많이 안 쳤구나. 이 곡을 들을 때 감상 포인트가 있나요? 일단 뭔가 더 1975의 딱 시작점을 좀 뭔가 만든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이 밴드의 드러머의 그 정말 매력적인 필링과 그다음 기타의 또 라인들을 좀 유심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장훈 씨의 추천곡 밴드 더1975의 Settle Down 듣고 올게요. 더1975의 Settle Down 듣고 왔습니다. 바로 다음 추천곡 갈게요. 도미닉 파이크의 모나리사인데요. 이 곡은 승호 씨겠죠? 네, 저 맞습니다. 네, 제가 이 노래를 고른 이유는 처음 이 노래를 알게 됐던 게 이제 제가 도미닉 파이크를 항상 이제 검색어가 뜨잖아요. 근데 검색어가 뜨면 도미닉 파이크가 보통 세네 번째 안에 무조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들어가 보곤 하는데 이제 딱 새로운 앨범이 나왔길래 이제 딱 들어봤는데 사실 그때는 그냥 그냥 괜찮네 뭐 이 정도 그렇게 크게 뭔가 와닿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 노래가 그 최근에 개봉한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의 OST로 이제 실리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안 상태로 그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이제 딱 그때 와닿았던 게 이유가 뭐냐면 그 주인공이 이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있거든요. 근데 그 둘이서 둘 다 스파이더맨이에요. 근데 이거 네. 스포 말해도 돼요? 이거는 스포가 아니죠. 그거 맞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뒷배경이기 때문에 이거 배경이기 때문에 스포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무튼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딱 그 남자 주인공의 동네를 이렇게 그 스파이더맨 뭔지 아시죠? 웹스윙. 아, 저랑 네. 같이 봤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활강하고 그러는 모습. 그 딱 그 장면에서 이 도미닉 파이크의 모나리사가 나오는데 그때 소름 딱 네, 저도 너무 소름 돋아서 그렇게 그때 이후로 진짜 계속 듣고 있습니다. 네. 저도 도미닉 파이크 진짜 좋아하잖아요. 네. 다른 곡 하나 추천해 주시겠어요? 이제 그 한 2020년 정도에 나온 노래로 알고 있는데 그 Phone Numbers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 곡도 재밌는 게 이제 제가 즐겨하는 게임에 OST로 나오거든요. 무슨 게임이요? 그 GTA? 피파 시리즈에 나오는데 이제 그게 한 20년도에 나온 그 게임의 OST로 이제 올라가 있어서 그래서 그 노래도 참 좋아합니다. 제가 게임할 때마다 듣고요. OST를 좋아하시네요. 네,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도미닉 파이크의 모나리자 바로 들어보실까요? 도미닉 파이크의 모나리자 듣고 오셨고요. 여러분은 스테이션 Z 디스커버 밴드 크리스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저희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크리스피가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크리스피가 좋아하는 장소는? 저희가 여기 온 이상 노래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것들은 전부 알려드리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예. 네. 예. 더 크게 하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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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준 씨는 아까 지난주에 네. 말했죠. 한강 좋아한다고. 아, 그렇죠. 그럼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아무래도 한강에서 먹는 치킨이죠. 그렇죠. 근데 제일 좋아하지는 않고요. 제가 좀 괴식가여가지고 저는 맞아요. 고수가 잔뜩 들어간 쌀국수를 좋아합니다. 잔뜩이 근데 이게 잔뜩 수준이 아닌 맞아. 게 쌀국수가 아니야. 면반 고수국수. 그치 그치 맞아. 고수 거의 한 세 그릇을 추가해서 들이 부으시거든요. 동준 씨는. 저는 고수가 나오는 쌀국수지만 찾아서 가고요. 살짝 네. 컨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들긴 하는데 합리적인 의심을 네 의심을 조금 해봅니다. 의혹이 있긴 네. 하죠. 그럼. 너무 많이 넣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승호 씨는 무슨 음식 좋아해요? 저는 완전 이제 그 어린이 입맛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맵고 짜고 단 거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걸 뽑자면 라멘? 아니에요. 돈코츠 라멘. 너는 피자 좋아해요. 근데 제일 취향을 그렇게 아니야. 돈가스. 아니야. 아 근데 그거는 김자료코 해줘. 김자료코. 제일 좋아할 수가 없는 음식들이에요. 너무 이제 정석 음식이라 약간 특이한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돈코츠 라멘. 돈코츠. 돈코츠 라멘? 왜 좋아해요? 그냥 뭔가 그 이제 그럼 맛집 추천 한번. 아, 맛집 추천이요? 돈코츠. 아 그 저만 알고 있어야 돼서 안 됩니다. 아, 먹는 것 같은데. 안 먹은 거 아니에요? 안 먹은 거 아니에요. 컨셉 잡은 컨셉 아니라. 잘못 잡은 것 같은데. 다시 할래? 마지막 기회인데. 죄송합니다. 다시 하자. 아 근데 어쨌든 라면 좋아하고요. 마제소바 라면 아. 이런 거 좋아하고요. 좋아하는 장소는 제가 MBTI가 E인데 이제 E들 특징이 이제 혼자 있는 것보다는 다 같이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어느 장소 하나에 뭐 가는 거는 뭔가 그렇게 큰 이제 감명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이랑 함께하는 게 그렇죠. 어디든 이제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 이제 그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럼 저희랑 저는 함께 있는 것도 포함인가요? 그럼 뭐 누구랑 있을까요, 제가? 네. 좋네요. 감동이네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장호 씨는 아, 저요? 제가 일단 좋아하는 장소는 뭐 집이고요. 집에만 있으면 마음이 또 편안해지고 또 집이 좋잖아요, 다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원래 스시를 엄청나게 좋아했는데 또 여름이다 보니까 또 조심해야 되니까 또 요새는 못 먹고 있긴 해서 아쉽고요. 네. 뭐 그 정도입니다. 승현 씨는 혹시 요즘 무슨 음식 먹어요? 요새요? 근데 요새는 좀 새벽에 또 출출할 때 배달 어플을 이용해서 이제 땡도날드 아, 그런 것들 아, 중요하죠. 많이 시켜 먹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최근에 그 음식 뭐라 해야 되죠? 대회 월드컵 그걸 했는데 많이 먹기 대회? 아니요. 이상형 월드컵. 이상형 월드컵 음식 이상형 요리 맞아요. 거기 1등을 버팔로잉이 했어요. 아, 그쵸 그쵸. 근데 와 진짜 버팔로잉 진짜 좋아하고 또 남자들의 소울푸드 제육볶음 돈가스 빠지면 소파잖아요. 소파죠. 정말 좋아하고 좋아하는 장소는 만화 카페. 조용하고 책 냄새 나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인석 씨는요? 저는 요즘에 콩국수를 진짜 자주 먹는 것 같아요. 콩국수 진짜 좋아하고 콩국수에 설탕 넣어서 먹는 거 진짜 좋아하고 약간 김치 올려서 먹는 거 좋아하고. 아. 콩국수 다 먹나? 네, 소금이 좋아하죠. 근본 아닌가요? 아니. 소금? 설탕이 근본이에요. 소금이 근본 아닌가요? 설탕이야. 아, 뭔 소금이야.
저랑 아, 당신 소금인가요? 전 소금입니다. 저도 소금. 어, 근데 장호도 소금 괴식가잖아요. 나 무조건 설탕이. 어? 저도 괴식인 거예요. 이렇게 선을 네. 아 그러면 저도 설탕으로 콩국수에 소금 설탕으로 가겠습니다. 아, 그러면 넣긴 하는데 조금 싸우지 마. 그 콩국수 내 거니까. 어? 알겠습니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콩국수 다들 한번 드셔보세요. 되게 민석 씨랑 학교 다니면서 일주일에 그치. 한 다섯 번씩 먹었잖아요. 그치 콩국수 진짜 많이 먹었지. 그리고 뭐 제가 좋아하는 장소는 도시 이름인데 요즘에 제가 양양을 너무 자주 가거든요. 서핑을 타러. 그래서 이제 양양에 가서 그 바다 냄새 맡는 걸 되게 좋아해서 저는 좀 좋아하는 장소 양양인 것 같습니다. 다음 곡은 민석 씨가 준비하셨죠? 민석 씨가 직접 소개해 주실래요? 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곡은 이제 보니베어의 펄스라는 곡인데 이제 이 노래가 사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통기타 이제 먼저 리프가 나와요. 근데 그 리프가 되게 독특해요. 약간 요즘 저희 K-POP 아니면 뭐 가요 이런 데서는 팝 이런 데서는 뭔가 볼 수 없는 약간 반주법으로 가는 진행인데 코드 진행도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노래는 진짜 해외에서는 정말 유명한데 뭔가 아직 저희나 저희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순 씨도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보니베어 아티스트. 그랬나? 맞아요. 또 저희가 같이 음악 공유 하니까 음악 공유 엄청 하는데 그렇죠. 예전에 제가 민석이한테 알려준 곡들은 요새 이제 민석이가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 곡을 다시 들려줘요. 이거 좋다고. 근데 이 곡을 찾았다고. 제가 이미 질렸고 몇 년 전에 알려준 곡인데 그치.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돌고 도는 거죠. 그렇죠. 민석 씨는 푹 빠진 곡이 있으면은 무한 반복제 생각나요? 네, 저는 진짜 자주 맨날 계속 그것만 듣는 것 같아요. 그럼 민석 씨의 추천곡 보니베어의 펄슨 듣고 오겠습니다. 보니베어의 펄스 듣고 오셨습니다. 펄슨이 아니었대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벨리의 Have a Good Summer Without Me입니다. 이 곡은 동준 씨의 선곡이죠? 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한 곡입니다. 일단은 벨리라는 밴드를 제가 참 좋아해요. 아까 장호 씨가 추천해 주셨던 1975에게 영감을 받은 약간 더 최신의 밴드거든요. 새로 나온 팝 밴드인데 이번 정규 앨범 한 열 몇 곡 있는 곡 중에서 가장 여름여름하고 대중적이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딘가를 출발할 때 제일 먼저 트는 노래입니다. 제 1순위로 무조건 틀고 가요. 그래서 들고 나왔습니다. 동준 씨가 드라이브하면서 듣기 참 좋은 곡이라고 했는데요. 네. 면허는 언제 따셨죠? 면허는 3주 됐습니다. 좋은데요? 네, 지금 너무 조수석 타서 듣는 바이브. 원래는 이제 조수석에서 그쵸.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최근 3주 동안은 이제 운전석에 앉아서 처음에 트는 어땠어요? 처음 딱 했을 때. 와. 처음에 운전을 했을 때요. 처음 딱 운전하면서 그 노래를 들었을 때 딱 노래 들었을 때 솔직히 노래에 집중은 안 되는데 멀티가 이제 좀 그쵸. 그치만 이 곡만이 주는 그 여름여름한 바이브가 있어요. 그걸 딱 느끼면서 출발을 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또 드라이브 할 때 듣기 좋은 음악 하나 더 있을까요? 요즘에는 저 웨이브 투어스의 배드라는 곡이 있어요. 그 노래도 정말 여름여름하고 출발할 때 듣기 좋습니다. 맞아요. 네. 그럼 벨리의 Have a Good Summer Without Me 듣고 오겠습니다. 벨리의 Have a Good Summer Without Me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좋아하고 즐겨 듣고 저희의 음악에 영향을 준 노래들을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어떠세요? 좋다고요? 저도 네, 좋아요. 좋네요. 저희의 추천곡을 들려드리기 전에 저희한테 남겨주신 질문들을 한번 볼게요. 민석 씨. 네. 민석 씨는 평생 딱 한 곡의 노래만 들어야 한다면 뭘 들으실 거예요? 뭐 사실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뭐 평생 딱 한 곡 들으면 저는 빅뱅의 거짓말 듣겠습니다. 오. 네. 진짜 거짓말이네요. 장훈 씨는 어떤 노래를 듣고 싶어요? 저요? 저도 동준 씨처럼 딱 제일 먼저 듣는 노래가 있는데 저는 1975의 She's America로 가겠습니다. 좋죠. She's America. 승호 씨는요? 저는 뉴진스의 하이보이요. 그거 이게 엄청 지났는데? 춤 춰주셔야 되는데?
네? 노래도 아 들으면 안 되나요? 좋습니다. 저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전 그걸로 하겠습니다. 자, 동준 씨 생각나셨나요? 저는 저 드레이크의 패션 후르츠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참 잔잔하고 계속 듣게 되는 노래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들려드릴 곡은 저의 추천곡인데요. 더펄스의 홈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밴드에 아무런 흥미가 없었어요. 그런 중에 이제 민석이가 들려준 곡인데 이 곡을 시작으로 여러 밴드 음악을 들으면서 밴드에 대한 꿈을 키웠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밴드 음악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이 곡을 처음 들려줬을 때 느낌은 어땠어요? 와, 이게 밴드 음악이구나 했어요. 진짜로. 그 진짜 이게 우리 몇 년도였죠? 2017년도. 17년도. 그렇죠. 우리 그때 라이브도 보러 갔었죠. 맞아요. 이 노래를 FF 듣고, 클럽이라는 FF 곳에 가서. 클럽이라는 데 가서 그때는 완전 이렇게 사람도 많진 않았지만 그 문화, 약간 이 밴드의 문화, 그리고 그 더폴스라는 밴드를 처음 알게 되면서 되게 신선했던 기억이었어요. 그럼 저의 추천곡 더폴스의 홈 듣고 오겠습니다. 스테이션 Z 디스커버 크리스피 편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민석 씨 좋아하는 노래 소개해보니 어땠어요? 뭔가 제가 제일 아끼고 제 보물 상자에 있는 곡을 하나 꺼낸 기분이었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드렸으니 많이 들어보세요. 아, 네, 재밌었고요. 아, 아무튼 이제 어쨌든 저희가 어떤 음악을 듣는지 이제 잘 모르시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일부를 저희가 보여준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도 참 재밌었고요. 여러분도 이제 한번 자기의 최애곡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생각해보고 뭐 해야 되죠? 의외로 이제 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맞죠, 맞아요. 진짜 힘들어요. 어렵죠. 이제 앞으로 저희는 EP 앨범으로 다시 올 거고 또 8월 말에 공연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의 SNS 계정에 따로 공지가 될 예정이고 또 9월에는 단독 공연이 준비되어 있어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저희가 단체로 고른 곡인데요. 더 1975의 라바스라는 곡입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더 1975가 공연을 했는데 저희가 민석이를 제외하고 저희 밴드 멤버들끼리 찾아가서 공연을 봤어요. 그만큼 저희 밴드 모두가 좋아하는 그렇죠. 아티스트고 그렇죠. 네. 최고죠. 그냥 너무 재밌었어요. 완전 최고죠. 생각만 해도 지금 소름 끼쳐요. 저는 안 좋아하는 건 아니고 너무 좋아요. 시간이 안 돼서 못 갔고요. 네. 저는 이 밴드의 로고를 타투까지 했습니다. 야, 보여주시죠? 아. 보여주시죠? 근데 이거 보여주려면 옷을 다 벗어야 돼. 아. 근데 혹시 보일 수가 없겠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대중적이에요. 무엇보다 뮤비가 정말 좋으니까 다들 한 번씩 뮤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덜그치로의 로버스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테이션 Z 디스커버 지금까지 저희는 크리스피였습니다. 안녕.